자, 본격적으로 오늘 목요일 마지막 코너 시작해볼까요? 이 마지막 코너는요, 매일매일 무슨 본부로 저희가 이어가고 있죠. 목요일 이 시간은 전 가장 중요한 본부예요. 경제 본부 시간인데, 자, 이분과 만나면 경제도 스토리가 된다. 넷플릭스 뺨치는 경제 스토리텔러, KBS 보도국 경제부의 서영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다른 TV 프로에서 이미 구면이고 만나 뵀는데. 저는 사실 당일날요. 당일날. 네. 그 평론가님께서 새로 진행을 하시는데 목요일날 나와주겠냐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이게 무슨 큰 그림이 있는 건가? 아. 요즘은 하도 큰 그림들이 많으니까요. 네. 시사본부 음모론이네요. 네. 그거 뭐가 있는지 한번 큰 그림을 차후에 보도록 하고. 아, 서 기자님 뭐 너무 샤프하고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제가 정말 신뢰하는 경제 기자신데.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최근 10년 내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 이야기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전력난 얘기가 올 여름에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도 어느 정도는 들어있고 비슷한 얘기가. 네, 또 다른 네. 면에서는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 아, 경제전쟁. 네. 거기서 파생되는 이야기. 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궁금하네요. 네. 자, 일단 중국이 지금 전기가 없어서 공장을 돌리지 못한다. 지금 어떤 지경이에요? 이게 지금 그 중국 연안 지역 일선 도시들 중심으로 우리나라랑 가까운 공업도시들이죠. 네. 중화공업, 제조공업 도시들. 그렇죠. 여기에 지금 공장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뭐 광둥성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많아야 두 번 정도 공장을 가동한다 그러고 장쑤성은 철강 화학업종 공장들은 아예 가동을 중단했는데 어허. 여기에 포스코가 있습니다. 아. 벌써 2주째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만 이런 게 아니고요. 테슬라, 애플 이런 곳들도 중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다 중국 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포스코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 포스코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다. 자, 그런데 이제 공장을 돌리지 못한다. 전기가 없다. 이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기후변화, 탄소 중립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올해 늦여름부터 태풍이 왔는데 하늘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며칠째 사실 어제는 비가 왔지만 어제를 제외하면 지난 한 보름 동안 미세먼지 있었던 날이 있었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파란 하늘 못 본 날이 있었나? 네네네. 흐리다고 했는데도 파란 하늘이고요. 하늘이 파랗지 않더라도 미세먼지는 전혀 없고요. 네. 어느 날은 보니까 제가 미세먼지 숫자를 체크하는데 6, 7 이런 숫자가 찍혀요. 한 자릿수 6, 7? 한 자릿수 마이크로그램. 이야. 이게 지금 50 정도면 보통을 좀 넘어서는 걸로 보는데 거의 뭐 미세먼지가 없는 날씨. 미세먼지 산업화 이전. 포털에서 찍으면 늘 방독면. 맞습니다. 나쁜 매우 나쁨이었는데.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중국의 전력난의 영향으로 이렇게 대기가 맑아진 거예요? 영향 있습니까? 이게 없다고 사람들에게 없습니다라고 말해봐야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중국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에너지 정책하고 표면적으로는 맞물려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요. 최근에 그 유엔에 그 화상으로 연설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명분은 이렇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 안에 감축에 들어갈 거고 2060년이 되면 넷제로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국의 발전량 그리고 전력량을 조절한다는 거죠. 특히 중국이 지금 전력 상황을 보면 전체 전기의 한 60% 가까이를 석탄 발전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석탄 비율이 높은데요. 근데 석탄 발전 비율을 줄여나가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가 좀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지금 겁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놀라운 게 전력난이 우리는 흔히 에너지 뭐 연료 공급이 문제가 생겨서 석유가 모자라서 뭐 이제 천연가스가 없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중국의 전력난이라는 건 그러면 중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네, 통제하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입니까? 큰 명분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명분 하나는 이제 곧 할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아, 겨울이 오면 동계올림픽이죠. 동계올림픽이어야 되는데 사실 베이징의 겨울 유명하거든요. 앞이 안 보이는 맞습니다. 황사에 더한 뭐 온갖 공해. 먼지들 공해. 매연. 근데 그거 안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짝 쪼우고 있는 거 아니냐. 베이징에 대기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종의 명분, 표면상의 명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사실은 미중 분쟁이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미중 분쟁이면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화석 연료를 주로 쓰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일종의 에너지 연료 가격이 뭐 올라가거나 이런 네. 이슈가 있는 거예요? 호주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호주. 사실은 호주는 자원 수출 국가고 중국에는 철광석용 석탄, 네. 발전용 석탄 굉장히 많이 수출하던 나라입니다. 아. 중국이 수입하는 거의 한 4, 50%는 호주에서 왔습니다. 아니, 호주가 요즘에 쿼드에도 들어있고 네. 오커스에도 들어있고. 바로 그 문제인 네.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 날을 되게 많이 세웠어요. 아하. 작년에 4월에 보면 호주 총리가 코로나 기원 조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 네네.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네. 말이죠. 네. 화가 나서 육가공업체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호주가 아, 네. 육가공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보리 반덤핑 관세도 했고 포도주 반덤핑 조사도 개시했습니다. 작년 5월에.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호주가 호주에 딴지를 겁니다. 그런데 네. 호주가 계속 비슷한 종류의 미국 편을 드는 행동들을 계속 합니다. 안보 이슈에 대해서. 홍콩 민주화 이슈. 네. 뭐 여기에도 말했고 화웨이 제재. 네. 여기도 좀 도왔고요. 민감한 이슈로 사사건건 얽히면서 갈등이 커졌고 네네. 결국 석탄 수입 안 할 거야라고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드 국면하고 비슷해요. 아.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 그 관광객 안 보내고 네네. 우리나라 물건 안 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호주 석탄 안 살 거라는 겁니다. 가장 큰 수출 국가였는데 호주 입장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국이 그랬듯이 일본이 그랬듯이 무릎을 꿇고 우리 앞으로 좀 조심할게 그럴 것이다.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교역을 차단하면 네. 호주가 이제 숙이고 들어오지 않을까. 네. 자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네. 네,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네요. 아니고 뭐 오커스도 생기고 네. 심지어는 프랑스와의 디젤 잠수함 계약 다 물리고 네. 미국에서 핵잠수함 기술 네.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재밌었던 게 석탄 가격도 오르고 네. 다른 나라들이 또 석탄을 다 사주고 그러면서 중국이 말을 들을 때가 됐는데 들을 때가 됐는데 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안 듣고 네. 있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호주도 사실 힘들긴 힘들죠. 그렇겠죠. 뭐 최대 수출 최대 국가가 수출 국가가. 안 받으니까. 이 와중에 미국이 손을 내민 겁니다. 오커스 아까 말씀하신 영국과 미국 그리고 호주의 그 안보 동맹이죠. 이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안보 동맹이 핵잠수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한테 살려고 했던 디젤 잠수함 12척 안 산다고 해서 77조 원어치 프랑스가